아이고, 아. 일단은 새로운 루키 팬츠가 나왔습니다. 윈터 루키 팬츠에 코요테 컬러랑 올리브 컬러가 추가가 되었는데, 올리브 컬러는 원래 있었던 컬러이기는 합니다. 윈터 루키에. 근데 코요테는 한 번도 발매한 적이 없었어요. 윈터 버전으로는. 이제 SS 때 이제 일반 버전으로는 발매를 한 적이 있었지만, 반응이 굉장히 좋았었던 친구라, 이번에 조금 다른 컬러를 어떤 걸 해볼까라는 생각에 코요테 컬러가 먼저 생각이 나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다만 조금 변경된 점이 있습니다. 기존 루키 팬츠, 윈터 루키 팬츠보다는 안감 원단이 조금 얇아요. 얇고, 그래서 실루엣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떨어지고, 보호는 되게 비슷하게 되기는 하거든요. 되게 고급 원단들을 사용해가지고 조금 더 이제 디벨로핑을 했었던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루키 팬츠가 되게 따뜻하긴 한데 조금 실루엣이 부해 보인다 이런 얘기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윈터 루키가. 그래서 진짜 막 입기는 너무 좋은데 뭔가 스타일리시하게 입기에는 조금 체형이 있으신 분들한테 불편하거나 부담스러운 경우가 좀 있었어가지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실루엣이 매끄럽게 떨어질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오늘은 이거가 발매가 돼서 얘기를 했지만,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제가 기타를 가지고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공연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연주회가 있었는데, 연주회에서 제가 두 곡 정도를 좀 할 수 있게 되어서 또 이렇게 연습도 좀 하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10월 말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정말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뭐 자금적인 것도 진짜, 어쨌든 슬릭에니지를 가지고 와서 뭐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생각지 못한 비용들도 발생을 하게 되고, 어데케이드에서 막 와 이게 진짜 감당이 되나 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정말 빡세게 일을 했거든요. 아마 제가 11월 달에는 진짜 거의 하루도 안 쉬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러면서 뭐 반츠 콜라보도 진행하고 있고 뭐 이것저것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정말 좀 피폐한 삶을 살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이 공연 준비하는 한 3주 정도 동안 음악을 하면서 너무 많이 행복했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몸은 힘들고 정말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많이 힘들었거든요. 피곤했거든요. 근데 그 음악하는 동안에는 너무 기분이 좋았었던 거예요. 특히나 기타를 오랫동안 그냥 혼자서 연주를 해보기는 했었지만 한 번도 다른 분들하고 합을 맞춰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어쨌든 보컬분의 소리가 연습할 때 얹어지는 그런 어떤 약간 느낌들도 너무 좋았는데, 심지어 한번 합주할 때는 그 보컬 하시는 가수분 대표님께서 또 이렇게 드럼을 깔아주셨어요. 예, 비트를. 진짜 드럼으로. 근데 그때 또 소리가 맞는 게 너무 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음악으로 이렇게 호흡하는 느낌을 처음으로 좀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공연 준비하는 기간 동안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그래서 아, 사람이 이렇게 힘들어도 이런 약간 작은 취미 활동만으로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이런 취미 활동을 통해서 삶에서 좀 힘들었던 것들을 좀 리프레시도 하고 또 이렇게 행복감도 느끼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번 공연 자체는 이제 류하영 선생님이라고 이제 서울숲에서 클래식 피아노를 가르치시고 계시는, 교습소를 하시면서 처음에도 하시고 기본적으로 클래식 음악에 굉장히 조예가 깊으신 분이신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저희 그 도안님 피아노 선생님이시거든요. 도안님도 어데케이드 운영하면서 한 2년 정도 취미로 피아노를 계속 배웠는데, 그게 또 2년이 되어서 이번에 또 약간 학예회 같은 거를 할 때 학생들 공연에 이제 사이사이에 그 피아노 선생님 지인분들이나 클래식 악기 연주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또 지역 상권에서 또 이렇게 그 악기 다루시는 다른 뭐 대표님들하고 이렇게 스페셜 공연도 같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저희도 그렇게 좀 제가 좀 초청을 받게 되어서, 또 제가 초청을 받은 건지 아니면 제가 좀 해달라고 쫄은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회가 닿아서 이렇게 또 준비를 하면서 정말 새로운 경험을 했고, 이 뒷 영상들은 아마 다 공연에 대한 영상이실 것 같아서 새로운 소식은 여기까지고 이 뒷 영상은 조금 감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앞에서 한 적이 처음이어서 네. 그래서 아 근데 이럴 줄 알고 제가 그래도 또 보컬 분을 따로 모시고 연주곡 말고도 하나 더 준비했으니까 좀 이걸로 좀 말해야겠습니다. 어? 나오셨다. 우연치 않은 기회에 일하다가 알게 된 가수분이시고요. 인디에서 지금 계속 활동하고 계시고 앨범도 나와 있는데 노래가 되게 좋습니다. 음색이 되게 좋아가지고 약간 이 공간하고 잘 맞을 것 같아서 저의 부족한 기타 실력을 맞춰주시기 위해서 제가 특별히 초청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벽별입니다. 네, 인디 가수로 활동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음반 작업도 계속하고 있어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이렇게 각자 삶에서 이렇게 다들 열심히 살고 계신데 이렇게 음악으로 하나가 되는 게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네,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Cause people
Thank you.
아이고.